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학교폭력. 내 아이가 당했다면 당장이라도 상대 학부모에게 따져먹고 싶은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알려드립니다. 1분 학폭예방.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대 학부모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자녀 일에 이성적일 수 있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고된 내용은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되어 보관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학교장에게 보고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학교로의 공적인 신고가 늦어지거나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의 증거 등이 소실되거나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 빠른 신고가 관건이겠네요. 그럼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는 신고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적 접근보다는 학교를 통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1분 학폭 예방 교육은 계속됩니다.